우리도 참사로 대부여의 존엄을 어지럽힌 주몽에게 어지를 내린다. 주몽에게서 왕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 시각부터 주몽은 궁성 말목장으로 나가 평민의 신분인 목자로 생업을 할 것이다. 앞이 뿌연 게 답답하구나. 전하, 눈발이 거치면 산천경계가 선명해질 곳이오이다. 유화부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 적에야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게 아니겠느냐. 상은 생각되는 게 없는가? 전하, 만약 유화부인에게 딴속심이 있다면 주몽이거등에서 분명히 이상한 것이 나타날 것이오이다. 오늘 중으로 이 두 무지를 말목장 밖으로 쳐내야 한다. 족도어른, 난 말을 부리는 목자오이다. 이런 험한 일이야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오이까? 말을 잘 부리자면 말동네가 몸에 푹 패야 해. 왕자님, 말이 혀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나? 언제 한번 찾아뵙자고 했는데 마침 어머니를 만나 이렇게 왔소이다. 우리 어머니를? 예, 지금 내과에 있소이다. 어머니. 아니, 그간 우거하셨사이까? 주몽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네 생일이다. 어머니, 그걸 왜 모르겠어이까? 지금도 제 생일날 작은 화를 만들어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이다. 아랑아, 받으시오이다. 아니, 어머니! 말해주소이다. 어떤 사연이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았소이까? 세상에 제 자식 보리는 오민 없다. 허나 너를 보려야만 했던 가슴 아픈 사연은 아직은 말해줄 수 없구나. 어머니, 배고픈 것도
일이 거된 것도 다 참을 수 있지만 어머님한테서 버림을 받고 여기 사람들도 곁을 주지 않으니 그 외로운 마음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이다. 무슨 나약한 소리, 주몽아. 예.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을 먼저 주거라. 천민들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서 정을 받으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말목장 생활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어머니 네가 꼭 이겨내리라고 믿는다. 이 주몽, 절대로 주저앉지 않고 어머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겠소이다. 야, 주몽이가 달라졌는걸. 처음 왔을 땐 말뚝만 봐도 얼굴이 찡그리더니. 그렇게 말세,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더니. 확실히 금성의 적속들과는 다른 데가 있어. 아직 말똥을 더 쳐내야겠어. 아, 조금만. 쪽도는 조금만 도와주어이다. 아니, 단판치기. 자, 네가 저선의 약속대로 맹물 한 바가지를 쭉 마셔라. 좋아. 아, 배가 터지겠어이다. 뭐? 부왕께서 서부 순행을 떠나신 게 나 때문이라고? 예, 지금 궁성에선 형님이 세부리 터위를 잘못 처리해서 서부대가가 분노하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 부왕께서 서부 순행을 떠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있어이다. 아, 세부리터 사건으로 궁성의 체면이 우습게 됐소이다. 우리 여왕실의 위상은 내가 지킬 것이다. 부왕께서 서부 순행을 떠나신 기회에 난 궁성을 크게 보수할 결심이다. 속국들과 거만한 대가놈들이 감히 부여 왕실에 어서지 못하게 말이다. 왕실의 위상을 지켜? 망신이나 시키지 마라. 서부 순찰을 나가신 전하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왕궁 보수를 빨리 끝내야 하겠소이다. 예. 옛나라에 요구한 옥돌과 비단은 어찌되었소이까? 왕자님, 옛나라에선 옥돌과 비단을 떠나보냈으니 빨리 군마 300필을 보내달라는 것이오이다. 저, 그런데 전하의 허락도 없이 군마들을 뽑았다가. 이건 부여 왕실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니 걱정할 게 없소이다. 전하께서도 달라진 궁성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이오이다. 참, 왕자님, 궁마장의 말에 의하면 유아부인이 말목장에 다녀간 후부터 주몽이가 활기를 띠고 목자들 속에서 인기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오이다. 공연한 높아심 같소이다. 에? 주몽이의 몸값이 계속 오른다면 그를 죄인으로 몰아낸 왕궁의 체면은 뭐가 되겠소이까? 상월은 대부여의 상께서 한갓 목자 따위를 넣고 그토록 심의하심은 오리지 않소이다. 너는 그런 잡사에 매달리지 말고 저의 일이나 잘 도와주시오이다.
상어는 분부하신 대로 세브리터에서 노예로 굴러떨어진 놈을 끌어왔소이다. 그 놈을 당장 궁마장한테 보내라. 이젠 이 적두도 못 따라가겠는걸. 주먹 먹자. 괜찮아. 그새 혼자서 말똥도 칠래 말도 부리네. 수가 많았다. 오늘 시합에서 이겼으니 상으로 노예를 붙여주란다. 야, 물을 저들어라. 묵고가? 주몽인 이제부터 다른 목자들처럼 말 부리는 일만 해라. 대신 네가 말똥도 치고, 모기도 주고 주인을 잘 섬기한다. 알아들었느냐? 알겠소이다. 걸어가라. 알겠소이다. 목도요. 아버지. 죽으면 죽었지, 주몽이. 네 놈의 너희는 되지 않을 테다. 아, 많이 먹어라. 덤비긴. 를 밝혀. 따라. 예. 이게 묵고가 아니야? 아니야? 묵고가? 쪽두얼은 묵고를 놓아주소이다. 얘한텐 잘못이 없소이다. 다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라. 묵고는 날 따라와. 이 말목장 목자들과 너희들은 날 두려움으로 받들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 나한테 찾아와 하정을 터놓지. 묵고야, 솔직히 말해라. 그건 무슨 말씀이시오이까? 주몽이를 왜 죽이려 했느냐? 여기서 묵고를 만나더니. 뭐? 그게 사실이냐?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주몽의 말을 믿었다가 세브리터 사람들이 모두 너희로 굴려가고 우리 아버지 너에게서 주몽이가 정말로 대소왕자의 앞잡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 말목장에 쫓겨왔겠느냐? 그건 백성들을 올려넘기기 위한 속임수어이다. 이제 두고 보시오이다. 주몽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모를 일이군. 주몽이. 난 그놈 밑에선 너의 노릇을 못하겠소이다. 싸분한 고르지 말고 잠자코 있어. 밑바닥 놈들끼리 물고 떠돼야 개고소야 할건 궁마장밖에 없어. 알겠느냐? 말을 도적 맞췄다. 뭐야? 말이 어떻게 됐다고? 세돌아, 똑바로 말해라. 글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도 한 필요 없어지고
묵고령도 보이지 않소이다. 그래? 아, 꼬이놈, 노예가 감히 군성에 올릴 말을 타고 도망쳐? 묵고란 놈은 주몽이한테 뿌리 깊은 원한을 안고 있다. 그러니 그놈만 잘 이용하면 주몽이가 더는 솟구치지 못할 게다. 주몽이의 기질을 봐선 쉬이 주저앉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안 된다면 궁마장을 바꿔야지. 파수장! 어떤 일이 있어도 묵고 그놈을 잡아와야 한다. 만약 붙잡지 못하면 네 놈의 목을 빌 테다. 알겠습니다. 야, 빨리! 그 불쌍한 아이가 붙잡히면 죽는 일밖에 없겠는데. 야단이다. 족도어른, 제가 묵고를 찾아 떠나겠소이다. 군사들이 찾아내기 전에 선선을 서서 빼돌리겠소이다. 혼자 떠나면 궁마장이 의심할 수 있으니 목자들 몇 명 데리고 떠나라. 예. 분명 산에 숨었을 것이다. 그래? 자, 아니, 저. 와. 여기 발자국자리가 있다. 빨리 쫓아라. 저. 탔구나. 에이, 대종마야, 이젠 네가 내 발이 나갔다. 또 떠나보자. 어?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 잘 찾아보자. 에이, 아니, 묵고야, 숨지 말고서 나오거라. 난 널 잡으러 온 게 아니다. 어떤 소리? 다가오지 마라! 세브리토 사람들도 그렇게 꺼득였지 다신 적지 않아! 주몽왕자, 넌 나의 원수다! 묻고, 긴 말할 새가 없다. 지금 밖에서 말목장 군사들이 널 찾고 있어. 썩 물러가기나 해! 야, 이걸 못 들어오니까 빨리 묵지 않고! 묵고야, 지금은 날 믿고 내 말대로 하거라. 샅샅이 뒤지라! 다치지 마라! 조용히! 군사들이 죽겠다. 아니, 다른 길로 빠지시오이다. 그러자고. 아니, 여기! 네 놈이 뛰어야 벼룩이지. 이놈을 잡지 못하면 내 목이 댕국 떨어지거든. 주몽이 고맙다. 이놈을 끌고 가자. 알겠어. 가자. 보지 말고 이놈을 쳐라. 나라의 법에는 교회가 달아나면 사정없이 목을 베라 했다. 누구나 이놈은 왕궁에 올려보낼 말까지 타고 도망쳤으니. 주몽이, 저놈을 내 손으로 죽여라. 저놈은 너한테 준 노예고 네가 잡아왔으니 마땅히 네가 징벌해야 한다. 그렇게는 못하겠소이다. 궁마장님, 묵고가 도망한 건 바로철 때문이오이다. 제가 너무도 학대하여 그렇게 된 것이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소이다. 이 주몽이 말목장을 위해 몸을 깡그리 바치겠소니 부디 저의 종을 받아주옵소서. 말목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주몽이의 죄가로 만들어버리라. 너의 종을 기꺼이 받아주마. 궁마장님, 고맙소이다.
하지만 부르스는 가르쳐 줘야 해. 어? 용서해 주겠다고 하잖았어니까. 용서 못해. 대성마야, 정말 안 됐구나. 너희 같았던 말은 궁마가 될 수 없어. 주몽이 듣구나. 내일 아침까지 다른 대성마를 끌어다 놓지 못하면 묵고에 목을 칠 것이다. 아휴, 묵고는 영락없이 죽은 몸이다. 어른님, 제 꼭 말을 구해오겠소이다. 우리 처제 어디에 가서 하룻밤 사이에 말을 구해오겠니? 제 힘껏 노력하겠으니 적도 어른, 어? 내가 좀 늦어져도 묵고를 잘 돌봐주소이다. 꽤 구해올 수 있겠느냐? 기다려주소이다. 묵고 형님이 정말 불쌍하오이다. 와! 저... 얘들아, 어디를 가느냐? 나 니 누나랑 묵고 형님한테 먹을 걸 가져다 주느라고. 그래, 참 묵고가 맨발이던데 이걸 가져다 신켜라. 아니 그거야 처범이 어머님이 왔을 때 주신 건데 그걸 주면... 그런 걱정 마라. 난 지금 신고 있는 것이면 돼. 새들아, 인차 돌아오겠다. 저... 말을 꼭 구해가지고 오시오이다. 저... 이야, 꼭 맞소이다. 자, 오소. 저... 이거... 이야... 다 익은 것 같아. 이야. 자, 어? 누가 왔나? 글쎄. 아니, 주몽 목자가? 너희들 마침 집에 있었구나. 예. 어? 이 밤중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대성마가 필요해서 왔다. 예? 내일 아침까지 대성마를 구해오지 못하면 묵고가 죽는다. 묵고라니? 그럼 쇠부리토 행수의 아들 말이오? 그래. 야, 저 산너머에 있는 사냥꾼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겠는데. 내일 아침까지 힘들 거요. 말이야. 네. 부르셨어이까? 수리도 없느냐? 이야, 없소이다. 에이. 어른님, 묵고 형님을 밖으로 끌어내라 하오이라. 벌써? 자, 어서. 빨리 가자. 묵고가 죽는다. 끝내 나타나지 않는구나. 시작해라. 야, 주몽 형님이 말을 꼭 구해오겠다고 했는데. 가봐. 뭐야? 국무장님, 우리 목자들과 약속하지 않았소니까 중호이가 대성마를 가져오면 살려주겠다고. 난 동의 두는 아침까지라고 했다. 저길 봐라. 무슨 목을 쳐라. 아니. 야! 주몽이다, 주몽 목자들. 주몽이다! 야, 이제 주몽이 살아났다! 이리야! 이리야! 주몽이!
묶어. 물러서라. 어? 아니. 주몽이, 이게 대성만이야? 난 꼭 대성만을 구해오라고 했다. 전도 이놈을 당장. 궁마장님, 저 말이 대성만은 아니지만 저의 심신을 깡구리바쳐 구해온 것이오이다. 난 그따위 몰라. 비켜라. 비키지 못할 테냐. 목을 켜라. 장님,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이까? 사람의 진정을 이다지도 몰라주오이까? 주몽의 목을 치려거든 내 목도 치시오이다. 궁마장님, 목자들을 다 죽이면 누가 말을 기르겠소이까? 궁마장님! 와와! 궁성에서 사자오른이 왔는데 궁마장님을 급히 부르오이다. 사자오른이 왔다니 내 오늘은 피를 보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앞을 가라먹을 땐 용서치 않겠다. 가자. 고맙소이다. 고맙다는 소린 내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다. 취한다. 한 잔 더 드시오이다. 아니 아니, 내일 길 떠날 차비를 해야 하니 이젠 더 안 마시겠다. 저 헌데 전하께서는 지금 소보선행 길이시라던데 허락도 없이 군마들을 보냈다가. 넌 이제 영을 집행하면 돼. 예. 가져오게. 야. 주몽이 감히 내 앞을 막아? 걔 누가 없느냐? 어른님! 궁마장님이 찾소이다. 가자. 눈알 차비를 빨리 해라. 알겠소이다. 궁마장님, 절 부르셨소이까? 아, 적도. 궁성에 올려보낼 말 300필에 노예를 몇 놈 보내야 하는데 묶어도 가게 됐다. 길 떠날 차비를 해주거라. 그 어린 걸 어떻게... 차라리 날 보내주소이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해. 궁마장님, 그 애를 소금 가지러 간 중호이가 온 다음에 떠나보내면 안 되겠소이까? 소금 가지러 갔다? 우중 피한 거야. 에? 놀라지 마라. 묵고는 조세상으로 간다. 아니, 그럼... 바로 주몽이가 묵고를 보내달라고 했다. 주몽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오이다.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겠어? 주몽이와 묵고가 서로 피 맺힌 원수지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더니 아까운 노예를 하나 잃었구나. 주몽이, 네가 정말 그런 사람이란 말이냐? 힘을 내라고. 조금 가면 말목장이네. 아. 묵고야, 널 끝내 지켜주지 못하는 날 원망해라. 주몽이지. 주몽 형님! 와! 묵고 형님! 묵고 형이 떠났어이다. 떠나다니 어디로 말이냐? 검을 다 고쳐라. 에이, 날씨도 꽤 고생하겠는데? 연나라 지금까지 가자니 말일세. 아, 내가 연나라로 간단 말인가? 그러게네, 뭐라든가. 아, 둔돈이 끼어있고 나오라는데. 외적의 땅에 가서 사니 차라리...
후야! 너희 놈이 도망친다! 뭐야? 저놈이 죽자고 해? 여기서 죽고 말겠다. 안 돼. 넌 살렸나? 응? 이 나라에 끌려가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아! 뭐? 이 나라에 간다고? 아! 이걸 놔라! 아! 묶어요! 저놈, 그따위 너의 한놈 때문에 고름을 지체할 순 없다. 늦기 전에 이 용을 빨리 넘어야 한다. 가자! 빨리 따라서라! 난 주먹 목자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던 놈이 어이다. 그런데 왜 날 구원해 주시오이까? 묵고야, 난 세브리터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나섰던 사람이다. 허나 죄 없는 그들과 너의 마음속에 원한만을 남겼구나. 그 원한을 한 조각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면 난 더 바랄 게 없다. 묵고야, 저 군마들이 연나라에 가면 동족의 나라를 치는 싸움에 쓰이겠는데 외족에게 보내자고 내가 저 말들을 키웠단 말인가? 안 된다 묵고야. 예, 넌 이제 곧 설골로 떠나거라. 설골이요? 그래, 거기에 있는 마리아 협보와 함께 소부대가 야둘 어이동자를 찾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들을 꼭 빼내라고 전해라. 나의 부탁이라면 그가 꼭 도와주겠다. 서너이 군두스 하늘에 새기고 천년 세월 잠든 사나이